안녕하세요. 서영아가 김연아예요.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전 작업들이 이제 자작나무 이야기, 뭐 블루드림, 블루인, 뭐 블루를 취하다를 비롯해서 그 여자의 숲까지 작업을 했는데 그때까지 작업이 형태가 좀 많이 보존되어 있는 작업이라면 지금 사운드 오브 포레스트는 형태를 좀 부수고 외형적인 것만이 아닌 숲의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작업들이에요. 그래서 간과되게 쉬운 것들을 숲을 통해서 들여다보기를 하는 작품입니다.